안녕하세요, 성재형입니다. 오늘도 눈에 눈두개 깎으러 왔는데, 아, 오늘은 진짜 유튜브 각이네, 유튜브가. 쥐구멍 하나가 눈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. 예, 쥐구멍이 여기 있었는데, 좀 때리 먹었거든요. 여기. 물 빠진 걸 모르고 계속 물을 대니, 눈이 높은 곳은 마를 수밖에 없죠. 예. 키가 있는 곳이 조금 더 높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참 농사꾼이 이 작물이 벌써 쓰러지네. 작물이 이 농사꾼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직장 당긴다는 핑계로 모다만 돌려놓고 나오질 못했죠. 신경은 안 썼죠. 이 논이 물이 안 빠지는 논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신경은 안 썼는데 어라? 물이 없어요. 물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쥐구멍이 나가고 참 이런 웃지 못할 아휴 길냥피라가지고 우리 같이 농사지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많이 듣고 아이고, 여, 논이, 풀이 대단하네요. 인사도 많이 듣고,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이 풀을 잡으려고, 뭐, 다른 약이 있는데, 뭐, 피에스타나, 다른, 뭐, 피 잡는 약이 있는데, 이, 출수기가 가까워져가지고, 그걸 못 썼어요. 못 쓰고, 살초대첩을 썼거든요. 살초대첩은 뭐, 피에 그렇게 효과는 없는데, 예, 살초대첩을 조금 진하게 쳤었어요. 약값 들어가고, 예. 근데, 이게, 이삭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, 이삭 올라오고, 이제 조금 이제 숙일락 할 때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피가, 예, 이삭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올라오더라고요. 올해 다른 지역도, 뭐, 다른 분들도 뭐, 그렇다 하더라고요. 이게, 뭐 중간에 물떼기 하고 말린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게 이삭 올라오고 나서 피가 미친 듯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고온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고온보다도 예 고온보다도 저거 지구형 예 농부가 게을러서 그렇죠. 참 이거 부끄러운 예 부끄러운 이게 참 이게 논바닥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잘된 것만 보여줄 수 주면 그 사기죠. 예.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예. 초기 제초제도 안 하고 예. 해가지고 뭐 다른 곳은 괜찮아요. 뭐 요하고 한 군데가 좀 더 심하고 요거만큼 예. 아, 초기에 물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. 초기 제초제를 안 하면. 예. 내년에는 여기는 초기 제초제를 해야 되죠. 풀씨를 받아 놔가지고.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. 뭐 누가 그때 살초대첩을 치고 나서 예, 효과가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살초대첩 치니까 피가 억제가 되긴 되더라고요. 예, 억제가 되긴 됐는데 예, 나중에 피가 늪피가 올라오네요. 원래는 저기 여기 한 평 정도 예, 피가 좀 있어가지고 뽑을락 했거든요. 근데 이삭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깨끗하던 게 예, 이삭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럼 뭐 중간중간 이삭은 다 들었어요. 이삭은 다 들었고 제가 뭐 풀농사를 몇 해 지보니까 예, 이 정도 같으면 150평이 한 8개, 9개까지 못 먹습니다. 8개까지는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거다 평타 치면 뭐 9개에서 10개 사이, 그 정도. 여기 나랏값도 없는데, 아이고, 나랏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. 그래도 풀이 있어도 이삭이 다 들었습니다. 문제는 이제 싫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. 이 풀이 있으면 꽉 차가지고, 찌러져가지고 좀 많이 손실이 있습니다. 뭐 풀이 있어도 이삭은 저 가운데도 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.
불바시락해서 이삭이 없는 건 아니고, 예. 예. 나중에 이거 수확할 때, 예, 수확할 때도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부끄러워라. 예, 뭐 댓글에 좀 심한 요건 좀 사양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아이고, 저 이것 때문에 멘탈 나갔어요. 예, 오늘 뭐 저뿐만 아니라 저쪽 보면 예, 예, 저 뭐 초기 중기 다 하신 분들도 예, 풀 못 잡으신 분들 많아요 지금 이 들에. 저 보이죠? 예. 풀이 올해는 유난히 피가, 예, 피가 극성입니다, 극성. 예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또 풀 깎으러 가보겠습니다. 예.